여기가 화천역. 그 제 친구 고향이 있나? 저 길 건너편에 보이는 데가 북한 땅입니다. 저 좌측에 왼쪽 편으로 보이는 데가 북한 땅입니다. 화천을 지나 숭산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여기가 경치가 너무 좋고, 저쪽 길 건너편에 이제 두만강이 흐르고요. 두만강 밑에 저기 왼쪽 편이 북한 땅입니다. 50원에 누구든지 가지. 북한은 뭐 하는데? 여기 앞에 이제 철조망 있고요. 두만강이 가르고 있습니다. 저기 조선이에요? 네, 조선입니다. 이게 해봐요. 여기 좀 쉬었다 갈게요. 조선 아줌마 하네. 여기 조선이구나. 여기가 보이는 데가 두만강입니다. 두만강이 흘러가고 있고요. 철조망이 이렇게 있고요. 제 옆에 보이는 땅이 북한 땅입니다. 저기 다리가 있죠? 저 다리가 통과하면은 북한 땅이에요. 그러니까 북한 해관과 중국 해관이 마주보고 있어요, 저 다리를. 확대해 볼게요. 저기가 저 다리를 건너면은 북한 땅입니다. 철조망이 있고요, 바로 앞에. 두만강이 흘러가고 있어요. 저 북한 마을. 저기 보시면은 한번 땡겨 볼게요.
지금 농사 짓는 분이 계신데요. 저기 두 분이 농사를 짓고 있어요. 여기 바로 두만강이고요. 저 자전거를 타고 가시는 분도 보이시네요. 예. 잠시만요. 아이, 그래, 우리 친구님. 저 뒤에 산을 보시면은 다 깎아서 그 농사를 짓고 있어요. 너무 두만강. 오늘 두만강 물이 좀 많이 흐르네요. 예전 같으면 이렇게 많이 안 하는데 비가 와서 그런지 두만강 물이 많이 흘러요. 햇볕이 나와서 너무 좋아요. 오늘 날씨는 한 영상 23도 정도 될 것 같고요. 앞에 두만강, 철조망 뒤에 두만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여기가 숭선입니다. 여기가 숭선이요. 저 뒤에 보이는 산은 군함산입니다. 멀리서 보면은 군함을 닮았다 해서 군함산. 여기가 지금 공사한다고 막아놨는데요. 저 기와지붕 보이시죠? 뒤에 기와지붕이 중국 해관이고요. 이렇게 숭선 앞에 바로 두만강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뒤쪽이 북한 땅이에요. 여기가 숭선진. 그러니까 말하자면 업이라고 그래야 되나? 한국 한가한 시골 마을. 뒤에가 군함산. 멋있게 생겼죠? 산이 아주 멋있게 생겼습니다. 저 뒤에 보이는 산이 북한산이고요. 저기 농부들이 보이네요. 저기 나중에 학대해 볼게요. 가서 북한 주민이 지금 농사를 짓고 있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저기도 두만강 따라서 이제 도로가 있고요. 저기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저기 보시면 자전거를 타고 가는 분도 보이시고요. 지금 북한 주민이 그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아마 옥수수 농사를 짓는 것 같은데요. 정확한 건 모르겠고. 숭선에서 바라본 북한 땅입니다. 저 산비탈을 깎아서 농사를 짓고 있죠. 보시면은 산비탈을 깎아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이 다리가 넘으면은 북한 땅입니다.